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아이폰 16 시리즈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서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되는 아이폰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알려진 것보다는 더 엄청난 성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아이폰 16 시리즈 일반 모델에는 전작인 아이폰 15에 6GB 램에서 8GB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인데 단순히 램 용량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전작에는 삼성전자의 LPDDR5 램이 탑재되었는데 올해는 저전력 더블 데이터레이스의 LPDDR5X 램이 일반 라인업과 프로 라인업 모두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도 역시 삼성이 주요 공급처였고 일부 물량을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서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PDDR5X는 7세대 모델로 전작보다 1.3배 빠른 데이터 속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소모 전력량은 더욱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폰 성능의 핵심인 칩셋은 일반 모델, 프로 모델 모두 A18 칩셋이 탑재되고 일반 모델은 A18, 프로 라인업은 A18 프로 칩셋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알려진 A18 프로 칩셋의 성능은 싱글코어 3500, 멀티코어 8200이라고 알려졌었는데 최근 웨이브에 유출되었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테스트에서 싱글코어 3570, 멀티코어 9310으로 전작인 A17과의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싱글코어 에서는 전작 대비 미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멀티코어에서는 8571점으로 이는 M1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A18 칩셋은 TSMC의 3나노 2세대 미세공정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추가로 최근 알려진 내용으로는 A18 칩셋은 영국 반도체 기업이죠. ARM사의 최신 V9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올해 출시된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에 탑재된 M4 칩셋에 동일하게 적용된 아키텍처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애플이 시장에서 AI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서 말 그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쏟아부은 것 같습니다. AI 구동을 위해서는 상당한 연산력을 필요로 하는 칩셋이 필요한데요. 전작인 A17 프로에는 ARM V8 아키텍처가 들어가 애플이 두 모델까지 애플 인텔리전스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A18 프로는 말 그대로 애플 인텔리전스 구동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상당한 수준의 게임폰으로도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많은 것들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한국 시간 새벽 2시는 너무 늦은 시간이죠. 제가 여기 미국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바로 보실 수 있게 요약 정리 잘 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